안녕하세요, 초롱입니다. 저희 집에 오줌나물들 자라는 거 오늘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쁘게 잘 자라고 있죠? 바크 수태 없이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아주 튼튼합니다. 진짜 잘 자라죠? 얘는 르네상스이고요. 꽃이 계속 피어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많이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이게 뿌리가 막 날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도 나오고 있죠. 위로 나와 있고, 밑으로도 주룩주룩 내려가고 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그냥 걸어놨습니다. 커피통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걸어놨는데, 여기도 이렇게 자라고 있고요. 뿌리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꽃대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뿌리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햇볕이 반사돼서 지금 화면이, 여기도 진짜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뿌리가. 커피통에, 옷걸이에. 옷걸이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주렁주렁 걸어놨는데요. 뿌리 잘 자라고 있죠? 얘도 꽃이 올라올 것 같은데. 꽃대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잘안 보이. 위로. 제가 위로 하나 올라오네요. 꽃대 같아요. 그리고 꽃대가 제가 왜 이렇게 호접란이 많냐면 여기도 꽃이 올라오네요. 이렇게. 뿌리가 지금 많은데. 예쁘게 올라오고 있죠. 꽃대가 여기도. 아우 진짜 뿌리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저 호접란이 가게에 조금 안 좋은 상태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여기 데려와서 뿌리를 살펴보고 키우고 있는데요. 그렇게 얘도 새순 나오죠. 잎이 나오고 뿌리도 새로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태 안 좋은 애들을 제가 데려와서 다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뿌리 잘 나오죠. 잘 나오고 있죠. 이렇게 다 털어버리고 보이게끔 키우니까 너무 좋아요. 스프레이로 영양제 한 번씩 주고, 여기도 이렇게 자라고 있죠? 여기도 아주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얘도 꽃대 나오고 있던데, 여기 꽃대가 나오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햇볕에 잘안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 나오고 있죠? 뿌리가 다잘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여기도 이렇게 걸어놓고 뿌리가 지금 호접란 아주 튼실하게 내려오고 있죠. 스프레이로 물 주고 여기 쟤는 구멍이 없어요. 물이 1cm, 0.5cm 정도 있을 수도 있어요. 스프레이를 주면 이렇게 놔두면 촉촉하면서 수분이 돼요. 수분이 좀 있으면 호접란이 잘 자라거든요. 뿌리가 여기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는 하엽됐죠. 얘들은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여기 위에 또 뿌리가 나오려면 이렇게 밑에 잎은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뿌리가 송송 나오는 거예요. 보시면 뿌리 왕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밑에 이렇게. 밑에 이끼 정도는 한 번씩 제가 긁어주긴 하는데 뿌리가 붙어서 안 떨어지기도 해요. 이끼만 살짝 걷어주면 그냥 물은 위에서 이렇게 부어버리고 이렇게 키웁니다. 저는 아주 잘 자라요. 이렇게 뿌리가 올라오죠. 당근버섯이고 얘도 원종호접인데 하나가 안 좋아서 이렇게 데려왔습니다. 키우고 있고 얘도 진짜 원종호접 안 좋은 상태에서 뿌리를 이렇게 제가 내렸습니다. 살짝 물을 걸치듯이 해놨어요. 지금 많은데, 얘도 꽃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살짝 자리 잡았어요, 꽃대 나오려고. 뿌리 저희 집에서 이제 이렇게 많이 내려와서 꽃대가 나오네요. 황금오접이에요, 황금오접. 그리고 여기 또 많은데 여기도 앞에도 있고요.
예, 풍란도 이렇게 내려왔어요. 풍란도 이렇게 내려와서 안 좋은 애들은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죠. 물은 아침에 물 주면서 조금 고였는데 부어버리면 돼요. 여기 파피어도 제가 하나 있어서 이렇게 데려와서 키우고 있는데 작은 애인데 많이 컸습니다. 아주 컸어요. 여기랑 새끼 파피어가 있어서 작은 생명이라 제가 그냥 키우고 있습니다. 진짜 뿌리 튼튼하게 얘도 내려오고 있어요. 너무 많으면 제가 또 가게에 데려가기도 하는데 예뻐서 계속 키우는 것도 있고요. 아주 예쁘게 뿌리. 여러분 숯에 바크 없이 이렇게 한번 키워보세요. 즐거워요. 아침이 즐겁고 이렇게 뿌리 보이시죠? 너무 예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상태 안 좋은 애들이 위에 이렇게 예쁘게 나오면 다른 애들은 또 정리를 해주면서 재미를 즐겨요. 호접을 즐겁게 보고 있어요. 여기 얘도 꽃대가 나오고 있는데, 미니 호접이 상태 안 좋은 애들이 있어서 제가 또 데려와서 이렇게 뿌리 보고 있습니다. 커피통에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요. 이거는 노끈이에요. 노끈 이렇게 만드는 거 제가 언젠가 영상에 올렸는데 이 만드는 거 쉬워요. 그리고 옷걸이로 그냥 이렇게 해놓고 커피통에 그리고 페트병에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걸어 놓습니다. 뿌리 아침에 뿌리 보시면 진짜 상쾌합니다. 기분이 좋아져요. 이 뿌리가 왕성하게 자라가지고 여기도 진짜 예쁘게 자라고 있죠?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키워보세요. 너무 예뻐요. 뿌리 잘 자랍니다. 물만 뿌려줘도 잘 자라요. 영양제 안 줘도 햇빛이 살짝 들어오면 이렇게 잘 자랍니다. 바크 수태 없이 이렇게 한번 키워보세요. 짠! 이렇게. 감사합니다. 아, 여기 뿌리 진짜 예쁘게 또 여기도 나오고 있네. 감사합니다.